여러분, 애플 비전 프로가 CS 2024에서 공개가 된 게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이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CS 2024에 가기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CS 2024에 가게 되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라고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AR, VR과 관련된 게 가장 궁금해 라고 답변 주신 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AR과 VR 관련된 기술을 전시하는 부스가 있어서 이 부스에 지금 나와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애플 비전 프로의 판매 시점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 기술에 대해 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번 애플이 아닌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AR, VR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관련된 기술은 업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엑스리얼, 이제 예전에는 엔리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회사이고, 저도 한번 리뷰를 했던 회사인데, 지금 현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제품은 보니까 새로 나온 에어투 울트라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앞에서 보시면 진짜 평범한 선글라스 같죠? 현재 CS2024에서 선보이고 있는 거의 모든 뭐 AR이니 VR이니 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뭐 팔릴 법한 대중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응들이 다들 좋더라고요. 특히 이런 류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 안경테가 두꺼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선글라스 형태를 차용함으로써 이 두꺼운 테가 마치 패션처럼 보이는 그런 기믹을 보여주겠습니다. 머리 잡혔어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가 공간형 컴퓨팅 체험공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기기를 쓰고 주변 사물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데모를 시연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작년에 애플 비전 프로가 공개되면서 이쪽 업계에선 공간형 컴퓨터 막 이런 단어가 유행처럼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 기업 역시 뭐 그런 니즈를 파악했는지는 몰라도 완전한 VR 사용 예시가 아닌 뭐 현실 위에 가상 이미지나 텍스트나 영상이 오버레이 되는 다음 예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 이번 CS2024 현장에서는 하이맥스 정도를 제외하면은 전통적인 VR 기보다는 실제 현실의 여러 디스플레이나 정보를 겹쳐 보이는 AR과 MR 기능을 선보이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식의 경우, 즉 어떻게 현실의 공간에 가상의 정보를 띄울 것이냐는 목표에 대해 이곳 CS2024의 어지간한 참가 기업들은 애플이 보여준 애플 비전 프로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을 보여줬는데요.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반면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아니라 한 중국 회사의 제품인데, 이야, 이거 너무 똑같이 생겼네요. 근데 이게 엄청 생기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안에를 보면 안에 아이콘을 보이세요? 아이콘조차도 애플 비전 프로에서 보이는 그 동그랗게 떠있는 앱 아이콘과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네, 물론 이건 겉으로만 비슷하고 하나하나 꽁꽁이 따져놓는 거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 일단 얘가 천이 아니에요. 플라스틱이고, 얘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얘도 플라스틱입니다. 일단 재질 자체가 만져보면 확연히 느낌이 달라요. 제가 만져본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있는 이 버튼의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위치도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 앞에는 OLED 스크린이 없고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C타입, 위치가 맞나? 모르겠네. 여튼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로 사양 같은 경우도 많이 다릅니다. 얘는 LCD 디스플레이 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지는 화면의 화질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 못해요. 눈이 아플 정도로 질낮은 카메라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현실을 비춰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현실을 왜곡해서 마치 뭐 눈에 붕대와 돋보기를 동시에 씌운 것처럼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의 사용자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또 이게 이해는 되는 게, 현재 애플 비전 프로처럼 작동하는 거, 그러니까 기기에 달린 카메라 같은 걸 통해 갖고 현실과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환경을 고해상도로 구분을 하려면은 그는 이제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소니에서 소개했던 그런 비싼 올레드 제품 물론이고 카메라 스펙 자체도 엄청 좋아야 되고 이 모드를 관장하는 칩 사양도 높아야 돼요. 애플은 R1 칩이라는 걸 따로 썼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은 제품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대중성이 또 너무 떨어지는 결과를 갖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애플 비전 프로가 선택한 길을 걷지 않고 그거 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기계를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여기에 문을 연 리모 플래닛이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애플 비전 프로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일단 앞서 설명했듯 애플 비전 프로는 일단 디바이스 자체는 VR 고글처럼 생겼죠.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갖고 재현을 해보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기기가 꺼져 있다고 가정하면은 시야 전
전체를 검게 차단하는 가상현실에 가까운 장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니모는 아예 실제 환경에 훤히 보이는, 즉 투명한 렌즈를 차용한 안경 형태의 디바이스와 함께 여기에 적용되는 일종의 포터블 PC와 연동되는 방식의 안경형 디바이스를 선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본체이고 이게 안경이에요. 이 두 개가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끼고 앞을 바라보면은 이 투명한 렌즈 뒤쪽으로 여러 가지 오피스 도구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파워포인트라는 거, 엑셀이라는 거 이런 게 보이고, 곧바로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이 진짜로 굉장히 높아 보였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보여지는 이미지나 텍스트가 진짜로 밝고 선명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나와도 될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런 식의 접근 방식, 그러니까 즉 투명한 렌즈 위에 필요한 정보를 띄우는 방식은 이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의외로 이름이 알려진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방식과 같은 게, 보면은 중국 기업 TCL이나 일본 기업 샤프 같은 데서도 꽤나 비슷한 컨셉의 제품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거든요. 뭐 제품의 이름이야 뭐 이런 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투명한 렌즈 위에 정보를 더 씌워서 뭔가를 감상하거나 상호작용을 쓰는 제품들이 이 CES에서 좀 작기는 하지만 굉장히 분명한 트렌드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AR이랑 VR기를 엄청나게 많이 체험하면서 일단 VR은 차치하고 AR기기 장비 중에 진짜 눈에 띄게 화질이랑 밝기 엄청나게 좋고 투명도도 높은 제품들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기 있는 저 샤프에서 봤던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는 니모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거 두 개는 렌즈의 화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좋아? 하고 제가 그 관계자한테 너네 이거 니 렌즈 니네가 만들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두 개의 렌즈의 생김새가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업체에서 이 렌즈를 제공받았다는 얘기겠죠. 야, 이 렌즈를 만들었다? 한국 업체래요. 그래서 나는 네가 그걸 알고 우리한테 찾은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진짜 지금 처음 보는 곳인데 저도. 자, 그래서 여기는요, 레티널이라고 하는 한국 기업의 부스예요. 보면은 여기서 전시하고 있는 그 렌즈가 아까 그 웃는 모양의 그 렌즈 맞죠? 와, 근데 진짜 제가 여기 다 체험하고 왔잖아요. 근데 진짜 체험한 모든 그 모습 중에 이게 제일 선명해. 와, 이건 신기하긴 하다 진짜. 근데 다시 봐도 신기하네.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잠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AI 기기는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디지털 이미지를 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미지를 다시 렌즈 안쪽으로 튕겨주는 오목 거울, 그리고 여기서 튕긴 걸 다시금 눈으로 전달해 주면서 동시에 주변의 풍경도 눈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반 거울까지, 앞서 보셨던 엑스리얼도 옆에서 보면 두꺼운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 과정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내부에 크고 거대한 오목 거울과 반 거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치 자체가 크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 똑같은 구조에서 작은 거울 여러 개로 만들어 이를 일렬로 배치하고 아래쪽에 오목 렌즈의 각도를 조절해 렌즈의 두께를 훨씬 얇고 가볍게 만드는 성공했어요. 렌즈를 앞에서 보면 보이는 웃는 입 모양과 선들이 이런 구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광 효율이 진짜 엄청나게 좋아지는 편인데, 실제 전시품의 경우 주변이 아주 밝음에도 최대 밝기보다 많이 낮춰서 전시를 해야 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도 기타 다른 제품보다도 적게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무게가 진짜 엄청 가벼워요. 물론 아직까지 안경에 비하면은 무게에선 차이가 나긴 하는데, VR이나 앞서 봤던 엑스리얼 제품보다는 진짜 엄청 확연히 가볍습니다. 이게 렌즈 자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만큼 가벼운 디바이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게다가 이렇게 되면 대량 생산도 꽤 유리해지기 때문에 꽤나 저렴한 혼합현실,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같은 기기가 탄생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뭐 실제로 진지하게 구매 의사를 묻거나 실제로 광학기에 대해 좀 아시는 전 세계 사람들, 뭐 교수님이 이런 분들이 많이 와갖고 묻는 그런 풍경이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어쩐지 이런 기업이야말로 CES에서 가장 많이 뽕을 뽑아가는 그런 기업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오늘은 AR, VR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자연스럽게 특정 국내 기업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AR 기기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표준화된 제작 방식,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어떤 부품을 써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가까운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회사들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창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특히 렌즈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으로 경험이 좋았던
만족도가 높았던 방식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뭐랄까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CS 관련 콘텐츠를 몇 개나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보다가 좀 재밌는 제품들이나 좀 흥미로운 어떤 현황 같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 다시금 공유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밥 먹으러 가겠다.